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도 예, 계속해서 이제 요순우, 이제 우임금에 관한 기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만장이 물어 말하기를. 자,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 이런 소리죠. 예. 우임금의 우에 이르러서 덕이 쇠해졌다. 현인에 전하지 않고 현자들한테 전하지 않고 자식에 전해진다 하니 그와 같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요는 현자라고 칭하는 순한테, 순은 또 현자라고 칭하는 우한테 정권이 이제 권력이 계승되어졌잖아요. 왕권이. 예, 그런데 이제 우임금에 이르러서는 그와 같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선양의 정신이 없어지고 자식한테 넘어갔으니까 덕이 쇠졌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맹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예, 그렇지 않다. 하늘이 현인한테, 현자한테 줄것 같으면은 현자한테 주고, 하늘이 자식한테 줄것 같으면 자식한테 준다. 자, 근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왜 자식한테 넘겨주는 거, 권력을 자식한테 넘겨주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여기도 나름대로 여러분 미묘하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 순이 우를 하늘에 청거한 지 17년 만에 17년 만에 순임금이 돌아가신 거를 3년지상을 마치고, 우가 또 순의 3년지상을 마치고, 우 또한 순의 자식을 양성 땅으로 피했다. 예. 순의 자식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양성 땅에, 그쪽으로 이제 물러났다는 얘기죠. 백천하의 백성들이 우임금을 쫓는 거죠. 마치 요임금이 돌아가신 뒤에 요의 자식은 따르지 아니하고 순에 따른 것과 같았다. 예, 요렇게. 우가, 우임금이 이기라고 하는 사람, 이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또 나름대로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우임금 시절에 우임금이 하늘에 하늘에 청거한 지 7년 만에 우임금이 또 돌아가셨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순임금이 예를 들어서 섭정했을 때한 28년, 또 우임금이 어느 정도 여기서 보면은 섭정한 지또한 17년, 계속해서 이제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예, 여기서는 7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익도 마찬가지로 3년지상을 마치고 우의 자식을 기산의 그늘진 곳으로 피했다. 예, 기산의 어떠한 응지 쪽으로 피했다. 그런데 조근하고 송옥하는 사람들이, 예, 이거 앞에서 나왔죠? 조근하고 송옥하는 사람들이 익한테 가지 아니하고, 걔는 누구냐? 예, 우임금의 아들이에요. 예. 걔한테 가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우리 임금의 자식이다라고 하며 구가자 칭송하는 자들은 익을 위해서 구가하지 아니하고 걔에 대해서 노래 부르고 칭송하여 말하기를 아 우리 임금의 자식이라 했다. 양성, 기산지, 음은 모두 숭산 아래 신곡 가운데 이렇게 숨겨진 장소다. 개는 우의 자식이다. 양씨가 말하기를 이 말은 맹자가 반드시 누군가에서부터 전해 들은 바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들은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후세 사람들도 이와 같은 것이 예, 마치 소설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성리학자들도 이것을 완전히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진 않은 거예요. 예, 살펴볼 수가 없다. 다만 이르기를 하늘이 현자한테 왕권을 전해줄 것 같으면 현자한테 주고, 하늘이 자식한테 왕권을 줄것 같으면 자식한테 준다 하니, 가히 요순 우의 마음이 하나라도, 이로의 사이가 없음을, 자, 한 터럭의 사사로운 뜻이 없음을 볼수 있다. 여기에서 가히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네. 요순 우가 그 왕권을 정도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개인의 감정이 하나도 흑심이 없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로의 사사로움이 없다. 네, 이런 말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후세의 그 요순 우의 어떤 그 신화적인 전설, 네, 신격화되는 그와 같은 말이죠. 여러분 생각으로 이런 말을 여러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말을 이로의 사사로움이 없다. 네. 이런 게 얼마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글을 보면은 자학하게 돼요. 후세 공부한 사람들은 아, 요소는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인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이거에 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관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계속 더욱더 요순우에 대해서 신격화는 예. 강해지는 거죠. 자, 여기 단주가 누구냐? 단주가 요의 아들이에요. 단주가 불초, 우리가 요것도 불초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초상화 이런 말 있죠? 초상화. 어떤 사람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대로 사실대로 그리는 거 초상화. 불초라는 그런 뜻이에요. 닮지 못했다 이런 소리예요. 예. 부모를 닮지 못했다. 올바르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단주가 불초함에 순의 자식 또한 불초해서 요가 순이 요를 도는 것과 우인그 우가 훗날 상을 돕는 것, 그 해수가 오래되고 시태거미니 그 은덕이 백성에게 뿌려진 것이 오래돼서 자 오래되고 개가 어지러서 우임금의 아들 개는 굉장히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이 우의 정치를 공경하고 능이 공경하고 예. 계승했고 또그 당시 우임금 밑에 있었던 뛰어난 신하였던 이끼 우를 돕는 데 있어서 그 횟수가 그렇게 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펴는 것이 또 그렇게 오래되지 못하니 자 순과 우가 그 순과 우와 이기 서로 예 서로 떨어짐이, 예, 서로 떨어짐이, 예, 오래됐고, 그 자식의 어질고 어질지 못하는 것은 모두 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뜻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능히 할 바가 아니었다. 예. 요, 이제, 그, 여러분, 그, 요거 이해하시겠죠? 순과 우와 이기. 돕는 것, 예, 돕는 것, 예, 그, 서로 떨어짐이 오래되고 먼 것, 그 횟수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것을, 예, 유명한 얘기죠. 예. 막지위자는 천냐요, 막지치지자는 명냐다. 예. 요런 건한 번쯤 우리가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자,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되는 것은 하늘이다. 예, 막지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명이다. 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천명이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요순의 자식들은 모두 불초하고 순우가 그 돕는 것, 상이 된 것은 오래되니 이것이 요순의 자식들이 천하를 둘수 없었고 가질 수 없었고 순우가 천하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이다. 자, 우임금의 자식은 어질고 현명하고 이게 도움은 오래되지 못하니 이것이 걔가 천하를 자기가 가질 수 있었고 이게 천하를 이건 천하를 가질 수 없었던 이유이다. 요 맨날 중에 그러나 이것은 모두 인력으로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으로 인력이 저절로 되는 것으로 인력이 이루어서 이룬 것으로 이룬 것, 아, 죄송합니다. 인력지 소치가 아니나 저절로 이룬 것이다. 이치로서 말하면 천이라고 말하고 사람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명인이 그 실은 하나이다.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논어에서 우리가 어진 사람들, 인자는 오래 살거든요. 보통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30도 안 돼서 죽었잖아요. 공자 제자 가운데 가장 어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천명인 거죠. 필부로서 천하를 둔 자는 덕은 반드시 순과 우 같아야 되고 또한 천자가 그를 천거해야 된다. 이두 가지가 겹쳐져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을 했는지, 맹자가. 자, 필부로서 천하를 둔 자는 덕은, 이거는 자기 자신의 문제죠. 개인적인 문제. 덕은 반드시 순과 우 같아야 되고, 이 또자를 봐야 돼요. 자, 또. 이것도 반드시 필수 조건이지만, 덕을 갖춘다는 건 필수 조건. 또 뭐냐면, 누군가, 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천하를 갖지 못했다. 천하를 두지 못했다는 거죠. 왜? 덕은, 공자의 덕이 비록 순과 우 이상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공자를 천거를 했어야 되는데 천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주나라 임금이겠죠? 일반 사람이 천거한다고 공자가 천하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천자가 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우익의 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낱낱이 들었다. 이것을 낱낱이 들어서 자, 이 하양조에 이것을 낱낱이 들어서 이제 미루어서 밝혀 나갔다. 말하자면 중리의 덕이 비록 요 순과 우의 비해 부끄러움이 없으나 천자가 그를 천거함이 없었다. 고로 공자는 천하를 둘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자를 이제 또 미워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공자는 비록 당시의 천자는 되지 않았어도 후세에 이제 천자와처럼 이렇게 제사를 받들어 만왕의 법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천자로서 이제 존중을 받은 거죠. 계세이유 천하에 자 세상 세대를 이어서 천하를 둠에 하늘이 패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이제 그 왕권이 계승되는 데 있었어요. 천하를 두어서 왕권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도 하늘이 뒤엎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늘이 뒤엎는 바는 반드시 걸과 주와 같아야 되니 고로 자 이과 이윤이라는 사람과 주공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둘수 없었던 이유이다 이런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기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주공은 명군 시절에 뛰어난 현자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금들이 걸과 줄과 같았다면 이기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주공은 천하를 두었다는 거죠.
계세이유천하, 그러니까 대대로 세상을 계승하면서, 예, 그 어떤 왕이 자리죠? 왕이 자리를 대대로 계승하면서 천하를 둔 자는 그 선세들이, 그 조상들이 모두 다 큰 공덕을 백성들에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악을, 예, 걸과 주와 같이 백성들한테 나쁜 어떤 대악을 끼친 연후에야 하늘이 이에 그 사람들을 패해서 새로운 왕조를 형성한다는 거죠. 예, 마치 개와 태가, 성왕 이런 사람들은 비록 이기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주공의 그 현성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능히 자 선업들, 선업이라고 하는 건 자기 아버지 때에 이루어진 거. 예, 비교적 이런 사람들, 개라든가 태가, 성왕은 비교적 중간 이상은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질이. 그렇기 때문에 능히 계수해서 지킬 것 같으면 하늘이 또한 그 사람들을 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로 그 이윤, 주공이 비록 순과 우의 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한 천하를 가질 수 없었던 이유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에 대해서 맹자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맹자는 약간 피상적으로 얘기한 반면에 여기에 어떠한 그 무서운 내막이 숨겨져 있는 거는 예, 나중에 제가 한태지의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예,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우연히 아주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 당송 8대 가문에 보면은 나와요. 예, 고문진보에는 이 글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맹자를 통해서 서전의 일부 글과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옛날에 요순우의 어떤 스토리가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한태제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새로운 그 권력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썼어요. 그렇다고 한태제도 유가이기 때문에 예, 당나라 때 뛰어난 유가였기 때문에 요순우를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대로 칭송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자, 한유가 이제 대우문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 가지고서 굉장히 짧은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 읽어보세요. 호기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알겠죠? 누군가가 물어 말하기를. 자, 요수는 현자한테 천자의 자리를 넘겨주었고, 자, 우는 그 자식 개한테 천자 자리를 전했다고 하니, 예,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뭐, 이제, 이런 글에 대해서는 이제 익숙하죠. 예. 왈 그렇다. 예, 그렇다. 그렇다면 우에 어진 것이 현명함이 요와 순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예, 못하군요. 이런 소리죠. 그랬더니 한태지가 그런 건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요순이 현자한테 천하를 선양하는 것, 전하는 것은 천하가 이게 이제 맹자하고 다른 해석이에요. 한태지는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천하가 그 소를 얻기를 바란 것이요. 이게 뭐죠? 천하가 그 소를 얻기를 바란 것이요. 자, 우가 그 자식한테 왕권을 넘겨준 것은 후세의 쟁지질환, 다투는 곤란을 근심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왜 후세의 다투는 난을 걱정했겠습니까? 이게 권력 투쟁이죠. 후세의 권력 투쟁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식한테 전해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소는 뭐냐면은 천하가 올바른 사람을 얻기를 바라기 위함인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우에 있어서는 후세의 권력 투쟁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요순이 백성을 이롭게 함이 크고 자 우가 백성을 생각함이 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크다, 깊다. 중국 사람들 글을 쓰는 거 보면요. 자, 이 대라고 하는 거는 뭐를 주로 말하냐면 업을 가지고 말해요. 업. 그 사람의 어떠한 그 공덕. 이거는 뭐냐면은 그 덕을 가지고서 말하는 보통은 그래요. 덕. 아이고, 공덕은 잘못됐다. 업적. 요순이 백성을 그 이롭게 한게 업적을 세운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가 백성을 생각하는 그 심성은 굉장히 깊다. 이거는 덕은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얘기한 거죠. 마음. 업은 일로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요. 주역에서도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굉장히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로서 얘기하는 거, 일로서도 성공을 해야 되고, 마음의 자세도 올바라야 된다는 거. 이두 가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은 세상에서 어떠한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그 업적이라든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공자도 마찬가지죠. 공자는 덕은 갖췄지만, 업은 이루질 못했죠. 제자만 가르친 거죠. 그 대신 법을 세운 거죠. 공자는. 그래서 공자도 성인의 대접, 천자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후세에 가서. 반드시 중용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종의 글쓰기지만 이 글쓰기 이면에 옛날 사람들의 그, 물론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죠. 국가의 대사가 뭐라 그랬죠? 국가의 대사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국가의 대사.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하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이두 가지가 있듯이 어떠한 현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요와 수는 어찌해서 후세를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질문이죠. 합리적이죠. 요하수는 어떠한 이유로서, 어찌 써 이런 거, 어떠한 이유로서 후세의 권력 투쟁을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리죠. 왜냐면은, 순이 요와 같아서, 같기 때문에 요가 보니까, 아이고, 저놈은 나하고 똑같은 놈이네. 이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또, 우가 또 순과 같았기 때문에, 마음이라든가 모든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또 순이 보니까 아이고 저놈은 나 같은 놈이네 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어서 요게 재밌어요. 득기인이 그 사람이 중요해요. 기자 득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자가 어떨 때는 의미도 없었지만 이럴 때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얻어서 천하를 전하는 것은 요와 순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이런 소리죠. 무기인이 그 사람이 없네. 주위에 보니까 맡길 만한 덕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전하지 않는 것을, 그 걱정에 대해서 전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한 것은, 생각한 것은 우다. 왜 걱정할까요? 왜? 왜 걱정할까요? 권력의 속성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을. 순임금이 우한테 전하지 아니했다면 이 소리예요. 여기서 가정법이에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가 현토를
알기 쉽게 여기다가 그래도 현토를, 이건 제가 붙인 거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근데 느낌으로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느낌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요. 순이, 능이, 우한테 천자의 자리를 전하지 아니했다. 아니한 것은, 이렇게 했던 말이 안 되죠. 왜? 순이 우한테 천하를 넘겨줬잖아요. 선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법이죠. 예. 순이 능이 우한테 천하를 전하지 아니했다면, 했거든, 이런 소리예요. 요이 부지인이다. 요는 누구 사람을 알지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됐다. 부지인이다. 또 우가 능이 자식한테 천하를 넘겨주지 계승시키지 아니했다면 수는 부지인이라. 사람을 알지 못한 것이 된 것이다, 이런 소리죠. 왜? 그러니까 이게 한태지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아, 요가 봤을 때는 순한테 천하를 넘겨주면은, 아, 순은 우한테 넘겨주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이 만약에 우한테 천하를 선양하지 않았다면은 그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요한테 있는 거죠. 왜? 순이 자기가 봤을 때는 능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됐다는 거죠. 또 우가 자기 자식한테 그 천자의 자리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그 잘못은 누가 있죠? 순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되는 거죠. 그 책임은 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순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요가 순한테 전하는 것은, 예, 후세를 걱정하기 때문이며, 우가 자식한테 계승한 것은 또한 이것도 후세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 이게 다왜 그랬을까요? 이런 게. 예. 자, 우가 생각한, 우의 입장에서 생각이 깊었다. 깊어서 자식한테 전해준 것이지만, 예, 전해준 것이지만, 그 불수기에 당한다면, 일종의 가정법이에요. 불수기라고 하는 거는 어질지 못하면, 그러니까 숙이라고 하는 건 선하고 똑같아요. 선자하고 똑같습니다. 이 선, 이 불, 숙은.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소리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또 물을 수가 있죠. 예. 자식한테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식이 무도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여기서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우임금 시절 당시에 이기아구리가 배웠었죠? 맹자에 나오는.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또 뛰어난, 예, 재상이었던 사람이에요. 이기, 예, 다스릴 수가 어려워서, 예, 이제 여기서 말이 조금 궁한데, 예, 다스릴 수가 없어서, 예, 사람에게 전하면 일반 사람, 이제 현자죠. 자식이 아닌 현자한테 왕권을 전하게 되면은 권력투쟁이, 투쟁이라고 하면 권력투쟁이라고 그냥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싸움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자, 당시에 이간태 만일의 경우, 우가 당시에 이간태 만약에 왕권을 주었다는, 이거로 봤을 때는 천하를 다스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일의 경우 이간태 권력을 넘겨줬을 때 권력투쟁이 발생되는 것은 미전쟁이라는 게 뭘까요? 미전쟁이라는 게. 이게, 예, 한태지가 현실을, 예, 직시한 어떤 그런 해석이에요. 저는 이게 참 좋다고 봅니다. 전쟁이라는 게 뭐냐. 그런데 자식한테 승계를 하게 되면은 권력투쟁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은, 자,
훌륭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과 같이 비교적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왕권이 사전에 누군가한테 계승될 거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 앞으로 나는 내 왕권을 자식한테 넘겨줄 거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 앞으로는 자식한테 왕권이 넘어가겠구나 하기 때문에 권력투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왕권이 어떤 방식으로 계승되어질 거라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보면은 후세의 모든 왕권들이 자식한테 계승되어진 건 뭐죠? 사전에 아, 앞으로는 이것의 왕권이 자식들한테 대대손손 전해진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 인정을 하자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권력투쟁이 일어날 개연성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공백이 생겨버리면은 필연적으로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권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멋있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여러분 현대에 들어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을 뽑는 건 뭐죠? 사전에 전적된 거죠.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는다. 만약에 방식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모든 정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선거로서 이렇게 다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하면 사전에 그것이 정해지면 비록 어진 사람의 아닐지라도 오히려 가히 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 역사라든가 고려, 신라 고려라든가 백제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도 어진 사람, 뛰어난 인재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권력투쟁으로 인해서 국가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큰 위대한 성인을 탄생시키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뭐, 100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대선 같은 경우는 뭐, 나타나는 건데, 그걸 언제 기다립니까? 그안 되죠, 이게, 현실적으로. 또, 그 대악을 후세에 이제 아주 큰 악덕한 임금, 패군을 만들어내는 것도 또한 그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한테 전하는 것, 대성과 같은 연후에, 대성을 얻은 연후에야 후세 사람들이 감히 다투지 아니하고, 자식한테 전하되, 반드시 전했는데, 반드시 큰 악을 저지른 연후에야 사람들이 그 혼란을 피해를 보게 되니 이런 소리죠. 뒤로 400년이 지나간 뒤에 걸과 같이 이와 같은 그 대악한 자를 만난 연후에 만났고 또 400년이 지나간 연후에 이때 당시에 걸이 있었었던 왕로를 할때 탕이라든가 이윤과 같은 뛰어난 임금과 재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과 이윤 같은 사람을 불가대의전야라. 그러니까 우임금이 그 신하 가운데 탕이라든가 이윤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400년 뒤에 이런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탕과 이윤을 기다려서 전할 수가 없었다. 기다려서 전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갈지자를 써도 됩니다. 대의전지야. 가히 기다려서 그 사람한테 전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전 부득 성인이 쟁취하나로론 숙약 전저 자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약, 영 이런 거는 모모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모하는 게 낫다. 모모하기보다는 만일의 경우 불약 이렇게 쓰면은
뭐뭐하기보다는 여기 수가 앞에 뭐뭐하기보다는 차라리 뭐뭐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성인을 얻지 못해서 그 전함에 성인을 얻지 못해서 권력투쟁으로 국가가 혼란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식한테 전하는 게 낫다 이런 소리예요. 비록 그 자식이 어진지 자질이 어질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가히 그래도 왕권을 지켜낼 수는 있다는 거죠. 예, 신하들이 보필을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은 임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신하들이 또 다투고 거기서 권력투쟁이 일어나죠? 세자잖아요, 세자 자리. 세자를 왜 뽑냐? 그 건조라고 그러거든요, 건조. 세자를 미리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정해놓는다는 건 뭐죠? 아, 다음에 계승한 사람은 세자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신하도 알고, 임금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권력투쟁이 일어날 개연성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임금된 사람이 세자 자리를 안 만들어. 그러면 항상 신하들은 다음 왕권을 계승할 사람이 누군가 하고, 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예. 누구를 세우려고 저러나, 누구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 함부로 못하죠. 하면은 뭐, 그때는 뭐, 역적으로 몰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광해군, 저기 뭐야, 선조가 정부인한테 정처에서 그 소생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후궁에서 난 자식 가운데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광해군이었는데, 예, 임해군은 그 광해군의 형님이었지만은 성질이 난폭하고, 예, 변덕이 심하고 사람을 죽이기를, 예, 함부로 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예, 광해군을 점지해야 되는데, 아, 선조는 광해군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자 자리를 비워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국가가, 예, 혼란한 것을, 예, 앞으로 혼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 예고한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서 어쩔 수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그것도 임시적으로, 예,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그게 앞으로 국가가 혼란해질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또 세자가 들어가지고, 예, 젊은 여성한테 그 영창대군을 낳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예, 법대로 하면은 정부인한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어리지만 영창이 세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권력투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예, 이런 것들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맹자가 이르는 바, 하늘이 현자한테 줄것 같으면 현자에게 주고, 하늘이 자식한테 줄것 같으면 자식한테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자의 마음은 이거다. 성인은, 요거는 구차하게 이런 소리야. 구차하게, 그 자식한테 구차하게 사사롭지 아니한 사사롭게 함으로써,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다시. 맹자는 뭐뭐라고 생각했냐면, 성인은 사사로이 그 자식한테 천하를, 예, 구차스럽게 천하에게 넘겨져서, 예, 천하를 해칠 것을 안 났다. 이렇게 불자는 맨 나중에, 예, 안 났다는 것이다. 맹자의 의도는 이런 거다. 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한태지의 생각에 구기설이 부득일세 종위지사다. 근데 내가 그 설을 이렇게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구기설이 부득일세, 예, 이런 부분이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내가 위지사다, 그를 위해서, 예, 변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태지도 순이 요의 자리를 찬탈해가지고 유폐시켰다는 말, 우가 또한 순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 또한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도 또한
순이 늙었을 때 우가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까 치수 사업을 해가지고 뒤에 동조하는 그 같은 세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이 우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말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 또한 순을 유폐시키고 자기가 천자가 된 거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저기 뭐야, 한태지 입장에서는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맹자가 논한 것을 인정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권력투쟁의 문제점, 예, 그것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으면 권력투쟁에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도 순을 청구할 섭정이 순이 28년하고 또 우도 뭐 18년인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기 만일의 경우 한 20여 년 정도 섭정을 해가지고 통치를 했다면 모든 당시의 신하라든가 백성들이 모두 이한테 넘어갔겠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맹자는 아마 이런 뜻이지 아니었겠는가 했는데, 왜냐면은 책에는 맹자라고 하는 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잖아요. 예. 이와 같은 내용이 없죠. 예. 성인은 그 구차스럽게, 예, 사사로이 그 자식을 한테 천자의 자리를 승계해서 천하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아마 이게 맹자의 그 속마음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내가 그 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한태지는 약간 그 맹자의 설보다 예,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요순우를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어떠한 성군이라고 칭송하는 데 있어서는 변함이 없죠. 예, 그러나 예,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사실은. 예. 권력투쟁은 옛날에 뭐 요순우라고 해서 이렇게 선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피비린내 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이 다음에 공부를 더 책을 보게 되고 우리 조선시대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왔었잖아요. 아, 여러분 보세요. 그 저기 그 인조가 자기 큰아들 그 저기 그 봉림대군도 그 아니 누구죠? 예. 심양으로 저기 그 볼모로 잡혀갔다 7년 만에 왔는데 그 청나라 어떤 그 문물제도를 받아내니까 막그 인조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결국은 죽이고 역모로 해가지고 그 며느리도 죽이고 그 자기 손자들 세손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귀양 보내고 예.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